나중에 생애계 통일 만화를 잠깐 볼게요. 그리스예요. 에게 문명이에요. 크레타, 미케네, 폴리스, 스파르타, 300. 그죠? 그리스 문화, 인간 중심적 문화다. 헬레니즘, 아까 알렉산드로스 나왔죠. 아까 조금 아까. 아까 나왔잖아. 여기 알렉산드로스 어디 정복당했다며. 그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지?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제국이 셋으로 분열된다. 모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해요. 그 제국이 마케도니아랑 시리아랑 이집트예요. 알았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나눠진 게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예요. 알았죠? 자꾸 이 나라가 생각이 나. 지도에도 없는데 마케도니아라고 여기 쬐만한 거 있어. 잘안 나와. 글자가 안 들어가. 글자가 안 들어가. 룩셈부르크보다도 작아. 그죠? 그런 나라가 있기는 해. 자, 그래서 로마 제국 왕정, 공화정, 제정이다 이런 거 배우고, 공화정, 평민의 호민관 뭐 이런 게 나와요. 포에니 전쟁 나오고요. 라티푼디움을 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라쿠스 형제라는 것도 나오고요. 카이사르, 그죠? 시저, 카이사르, 시저, 그죠? 가 나오고요. 제정, 공화정, 제정,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거 나와요. 한번 만화를 한번 보자. 얘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폴리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마다 나라를 세웠어요. 이것을 폴리스라고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이걸 폴리스라고 그래요. 면적도 좁고 인구도 수천 명에서 아주 좀 작은 나라라고 보면 될 거예요. 도시 국가요. 폴리스의 중심부에는 신전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광장이 있어요. 밑에는 아고라라고 그래요. 시민들은 아고라에서 장사를 하고 공공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일로 피했대요. 만화로 보니까 이해가 잘 돼요. 고대 그리스에 서사시가 있어요. 서사시 두 개. 일리아드라는 서사시가 있고 오디세이아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호메로스가 지었다고 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이야, 고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유혹해서 데려가자 그리스군이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트로이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에도 있잖아요. 그죠? 일리아드고요. 그리고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겪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예요. 이건 영화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 책이 있다. 민주정치가 이루어진 아테네.